삥 뜯는 거 말고 돈 버는 법을 모르는 일진녀들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 오늘은 골빈 사기꾼 일진녀들의 당근마켓 중고거래 현장을 밀착 취재해보았다. 아, 저 밀착취재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돈좀 있어요? 우리 돈좀 빌려달라고. 아니면 출연료 좀 빨리 땡겨주시면 안 돼요? 만나자마자 삥을 뜨는 일진녀들. 아 뭐야. 아니 우리가 무스마클 노스 이런 거 가을 신상 사야 되는데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출연료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좀 스타 됐잖아요. 입금 해주세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뭐야? 뭐야? 야 이거 발렌티노 명품 아니야? 진짜? 명품은 또 알아보네. 아 그거 선물 받은 건데 그거. 야 너 존나 잘 어울려! 아니요. 아,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요. 아, 이쁘다. 안 돼. 그지인가? 거울 보고 얘기하는 건가? 진짜 나이 처먹고 시키발 어린애한테 눈도 못 주고 운명을 느끼 왜 사냐? 아, 시발 없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 애들한테 쓰는 사람 뭐 하라고 할까? 경찰에 신고하잖아. 아, 시발 편의점 알바도 나 담배 뿌리다가 잘리고 평소에 담배 핀 게 뭐 어쩐다고. 훔쳐서 잘린 건 생각 안 하나? 아, 아까 성욱이 오빠 생일 선물에 아, 양 언니랑 나랑 또 투투거든. 별 젖 같은 것도 다 챙긴다. 전술료 존나 많아. 식구들이 많으면 이게 문제라니까? 돈이 없나 진짜? 존나 돈 벌기 어렵네. 야 잠깐만. 나 개천재. 왜? 야 씨발 당근! 당근마켓 신호됐다고 했어. 미천재다. 미천재다. 에디슨 아인슈타인. 천재에 대한 기준도 참 낮다. 물건 모아. 그래 모아보자. 팔 뭐 돈만 많으니까. 그렇게 중고로 팔 물품을 모으는 일진녀들. 일단 토토히 모아보자. 그래. 무슨 박살난 걸 가져오고 있냐. 거의 새 거면 썼단 소리 아니야? 아니 이거 담배는 왜 담배는 편의점에서 직접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성년자한테 파는 거예요. 걔네들은 편의점에서 못 사니까 개비당 500원? 진짜 창조 경제가 따로 없다. 개비싼 건데 진짜. 아니 이거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만들었죠 공장에서 업자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줘도 안 쓸 물건들을 다 모았는데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야, 그럼 어디서 구하겠냐고. 분리수거장에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니까 예쁘게 사진 찍어보자. 그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다 이거는. 헌옷 수거 업체에서도 거절할 비주얼이다. 아 이거 야 찍을수록 너무 아까운데? 아 내 말 나 지금 약간 흔들리는 거 알지? 야 존나 메리트 심장병 사망 최대 4배. 가격도 4배로 팔지 그러냐? 착용샷 보여줘야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너무 없다. 언니네 살롱. 저희가 직접 발주해가지고 판매하는 거거든요. 발로 주물렀단 소린가?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리는 일진녀들. 양심도 중고로 팔았나 보다. 무슨 중고가 신품보다 비싸냐? 나 쇼호스트인가? 어필 존나 잘해. 게시물을 올린 뒤 채팅을 기다리고 있는 노답일진들. 야 바로 연락 왔어. 연락이 왔다고? 틴트 파데 고데기 다 해서 5만원에 내고 가능할까요? 내고? 내고가 뭐야? 5만원 더 준다는 건가? 피디님 내고가 뭔 뜻이에요? 아 그 좀 깎아달라는. 아, 와 이 미친년이 거짓말 걸렸냐? 대박이. 아 근데 일단 어쨌든 거래는 해야 되니까 좀 착한 척하면서 답장 보낼게. 혹시 모르니까. 와 존나 열받네? 걔 그지년인가? 야 물어봐. 구매자의 흥정에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일진녀들. 아 너무 열받아. 얘 학교 어딘데? 이 새끼 백 누구 있나봐. 미친 존나 깝치네. 당근마켓에서도 일진놀이를 한다. 백 없는 거야? 야 백 없나봐. 야 사람 야 이 새끼 괜히 쫄았나봐. 아 개웃기다 개웃기다. 아 야야 그냥 하지마. 와 돈 벌기 개 힘들다 어떡하지? 야 연락 왔다. 아 또 거지 새끼 걸리는 거 아니야? 또 한 명의 호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야야 내가 일단 존나 친절히 답장해볼게. 안녕하세요. 나 원래 이런 이모티콘 양언니한테 잘 안 쓰는데. 야 상대상대 우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 물건들 챙겨가지고 한번 가보자. 포장까지 해주는 서비스 어떡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나 얘는 진짜 아깝다. 진짜 양언니 때문에 내가 참는다. 근데 이거 약간 깨졌는데 어떡하지? 아 몰라 그렇게 지들 얼굴이 다 깨지. 아이고 얼쑤.
그냥 막장이네. 아, 돈 벌러 가자. 쓰레기를 들고 밖에서 구매자를 기다리는 일진여들. 야, 일단 돈 받기 전까지는 물건 절대 건네주지 말자. 아, 요즘 사기꾼 많아. 너네? 그리고 우리 존나 친절하게 대하자. 아, 입꼬리 좀 더 올리고 올걸. 친절해 보이게. 좋아 보이게. 저기, 아, 혹시 당근. 드디어 구매자가 나타났는데. 어디서 이런 물건 이 가게 못 구해. 갑자기 강남 지하상가 보세옷 가게 언니가 돼버린 일진여들. 어, 티크레트 아니야? 존나 언니 아니야? 언니 에뛰드하우스가 공주 소리 듣지. 어디서... 존나게 부담스럽네. 언니 저렇게 배우고. 물건 상태 먼저 확인해봐야 될까요? 아, 돈부터 주시면 확인시켜드릴게요. 아니, 확인을 하고 입금시켜드릴게요. 아니, 언니가 저희 물건을 갖고 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또 처음 보는 사이다 보니까. 아, 원래 물품 하는... 상태 확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게 맞긴 해요. 아, 그러면 언니가 이 언니 좀 잡고 있어, 못지게. 그거는 괜찮죠? 서로 간에 신뢰의 문제니까. 아, 네. 터치 좀 할게요. 드릴게요. 편하게 봐요. 고데기 정상 작동하는 거 맞죠? 아, 그럼요, 그럼요. 안 되면 저희한테 편하게 메시지 주세요. 아, 네. 쓰레기 검수를 받으며 긴장 중인 사기꾼들. 이거 쿠션 세 번 쓰셨다고 했는데 이거 틴트가 너무 많이 묻었네. 아, 이거는 일반 쿠션이 아니라 쿠션이랑 블러셔 같이 콜라보해서 나온 거. 아니, 그냥 한 번에 블러셔랑 쿠션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기도 참 창의적이게 친다. 다른 화장품도 많아요. 아, 한번 보세요. 거든요. 아, 이거 너무 더러운데요? 다 묻는데. 마스카라잖아요. 속눈썹 묻은 거, 속눈썹. 이거 다 그런데. 바로 떼서, 바로 떼서. 깨진 거 아니에요? 무슨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냐. 화장할 때 보기 편하라고 거울 따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마블 무늬. 아, 전체적으로 조금 언니가 또 우리 첫 거래 손님이다 보니까 아디다스 레깅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진들이 필살기로 꺼내든 짭디다스 레깅스. 이것까지 해서 딱 깔끔하게 10만원. 어, 진짜 거저다. 거저가 아니라 거적대기인데. 아니, 아니, 그럼 바로 우리 회는 입금해서 핸드폰 꺼내고. 돈 주고 쓰레기를 사는 호구매자. 아, 10만원? 아, 확인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언니 예쁘게 입어요. 아, 고마워요. 개 많이 벌었고요. 재밌는데 당근 거래? 이봐, 야, 호구녀 아니냐? 어, 뭐야? 에어팟이랑 담배 산대? 어떤 새끼가? 어, 진짜? 야, 어디 나왔네? 이거 앞인데? 우리 앞으로 갈까? 야, 가자. 야, 저 사람 아니야? 왜 네버랜드 사파리 직원이 있는데? 가서 말 걸어 보자. 안녕하세요. 어, 야, 윤재야! 아는 사람인가? 어, 왜 들어오냐? 야, 너 당근이야? 야, 정말 우연이다. 아니, 아, 우리 학교예요. 아. 우리 학교 그냥 정말 착한 애예요. 어. 야, 낯가려워. 걱정하지 마. 인사해. 모자이크. 인사 모자이크 해주세요. 야, 됐고, 거래해야지. 응. 우리가 친구니까 2만 원만 빼줄게. 오케이. 근데 뭐? 에어팟 이거 내가 너네한테 저번에 빌려줬던 그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려고 한 건데. 야, 뭔 소리야, 씨발. 야, 우리가 언제, 야, 너 빌려갔어? 아니, 전혀. 그 내가 저번에 빌려줬을 때 철가루 여기 있는 것도 똑같고, 여기 오른쪽에 귓밥 낀 것도 내 귓밥. 야, 귓밥 없는 것도 있냐고. 야, 괜히 귓밥 니만 있냐고. 근데 유독 오른쪽 귓밥 많은 거 이거 내 거랑. 야, 근데 너 담배 산다고 하지 않아? 아, 맞다. 아, 우리 재웅이 이거 대화 다 했는데 학교에 소문낼까? 담배 살려 했다고? 근데 이거 담배 내가. 우리 재훈이 말보로 레드 핀다고 학교에 소문내면 존나 재밌겠다. 제대로 꼬리가 잡힌 찐따남. 이거 에어팟 돈 주면 되지. 아이고. 야, 이 새끼 현금이야. 오케이. 어, 야, 뭐야, 야, 이거 가져. 아, 나 안 나 피워. 나 가도 되지? 오케이. 간다. 가자. 근데 저거 에어팟 진짜 저 친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지가 짓고 18만원 주고 간 거예요. 저 손가락이요. 미친년들. 야, 우리 존나 부자야. 아, 돈 개많았어. 야, 뿌려. 일단 담배 함부로 사고 술 존나 먹고 남자애들이랑. 그러니까. 일단 더우니까 집 가서 쉬자. 그래. 아, 돈 개많이 벌었다 진짜. 앞으로 이 방법 또 쓰자. 뭐? 야, 인형 고데기 안 된다고 연락 왔는데? 야, 근데 그거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냥 대충 둘러대. 아니, 진짜 쓰레기를 판 거였어? AS 받아야 할 건 본인들 인성 같은데. 아, 연락 안 해. 아니, 그년 때문에 매너원도 떨어져서 아무도 연락 안 오잖아. 이제 아, 좀 부족한데. 야, 윤재영 이 새끼도 매너원도 떨어진 거 아니야? 아, 좀 뒤졌어 진짜. 야, 무조건 팔릴 물건 떠올랐어. 뭔데 쓰야? 뭔데? 야, 우리 지금 스타킹 신던 거 입지? 에? 아, 쓰야. 야, 이제 말해, 미친년아.
진짜 나라까지 가는 일진녀들. 야, 진짜 이렇게 떠는 거야. 야, 가져와, 가져와. 아, 뭐야, 아저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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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발렌티노 가방에 넣어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 씨발년들이. 야, 나 찍어보자. 야, 뭐야, 이거 털 뭐야? 촬영할게요. 뭐 비추는 거 그니까 영롱해. 덜렀다, 야 진짜 덜 쳤다. 필터 살짝만 넣자. 진짜 신던 스타킹을 당근마켓에 올리는 개 흉신년들. 2개에서 6만원? 어 괜찮은 것 같긴 해. 스타킹 구매자를 기다리는 일진녀들. 뉴스가 바로 온다니까 이거는. 변태 새끼가 미끼를 물었는데. 오, 야 산대 산대. 갑자기 해볼게. 인증 파악하는데? 어, 탈 건 없지? 야, 찍을게. 야, 흑시에 보여? 야, 뒷모습, 뒷모습. 오. 어, 아이차! 자, 이번엔 살스. 어휴. 야, 뒤태 미쳤다. 와, 사진첩 수준 봐라. 이거. 저거는 인증 됐겠지? 응, 괜찮네. 응? 발가락도 보고. 좋아. 근데 발가락 본 건 괜찮지 않나? 응, 괜찮지, 얘는 인증하자. 어, 근데 이분 안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피디님 6만 원 줄 거예요? 그건 아닌데. 피디님이 돈 줄 거 아니면 닥치세요. 그래, 바닥까지 가라. 그럼 많이 들게. 그럼 내가 줄 거야. 야, 나 그냥 V 하듯이. 아, 그냥 나 이런 거 처음이란 말이야. 발가락은 V? V! 이거 발가락 존나 잘 보이네. 진짜 뭐 하는 년들이지? 이 정도면 뭐. 장난치는 거 아니겠지? 아싸 6만원! 일단 벗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 하자 하자. 진짜 만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저 사람 아니야? 근데 여자 같은데? 자기 했더니 당근... 이 사람 존나 위험해 보인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말씀드린 스타킹인데 일단 확인해 보세요. 에? 진짜 광기에 쫄아버린 가짜 광기들. 시도가 확실하네. 아,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개당 3만 원에 가지고 6만 원 입금해 주시면. 저 일출이 굉장히 깔끔한 사람입니다. 입금 말고 현금으로 가는. 아, 네,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야! 씨발! 이 새끼 선수네. 개더럽다.